멤버들 오히려 데뷔하고 진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. 저는 막내한테는 친구 같은 형이 되고 싶었고 동갑내기 공범 친구들한테는 누구보다 편한 친구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형들 세 명한테는 누구보다 든든한 동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금 여기까지 계속 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멤버들 너무 우선 소중하고요. 너무 울어버려가지고 뭔가 해야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물론 사랑받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한테 힘을 주는 걸 정말 좋아하고 저를 보면서 에너지를 얻고 삶의 활력을 얻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2년 반 동안 물론 멀리 떨어져서 힘을 줄 수 있었지만 직접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주고받고 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혼자 뒤에서라도 정말 열심히 멤버들이랑 같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게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시키지기 많은 선생님들 우리 멤버들이 없다면 절대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. 오늘 긴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의 사부님이 와 계십니다. 함께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.